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거실 앞 베란다 다육이 선반 한번 보세요. 저희 집에는 거실 앞에 베란다 다육이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육이들을 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선반을 제작하였답니다. 선반이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집 베란다 선반, 다육이 선반 위에 놓인 아이들이랍니다. 놀 수 있는 선반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. 한눈에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. 다육이 선반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서 귀한 다육이들을 이렇게 진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1단, 2단, 3단 이렇게 다육이 선반을 준비해서 저희들은 거실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보고 있답니다. 빛을 따라서 창문가로 다 나온 아이들, 방충망을 안 닫고 있으니까 모기와 파리가 들어와서 알 수 없이 방충망을 다 닫고 이렇게 방충망 안으로 다육이 선반을 만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다 들였답니다. 일렉트라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일렉트라 루밍, 아, 예쁘다. 멕시코 야생 말이야. 손톱도 한번 보세요. 예쁘다. 립스틱. 미국 말이야. 동원 말이야. 마디바. 자산의 여왕 아메티스트, 지금도 자구를 세 개나 품고 있답니다. 자구를 자꾸 품으면서 모주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. 아메티스트, 블러드 킹, 생장점에 이쁘다. 손톱 끝 한번 보세요. 검붉은 색깔의 블러드킹. 와, 카리스마가 대단하죠. 식물 생장등을 켜고 나면 다육이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보인답니다. 재미로 제가 한번 찍어보았답니다.
여기까지 함께 하신 유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. 별이다 용놀자였습니다.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